가의 상소문을 하나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한문제씨의, 이렇게 돼 있나요? 그죠? 한문제씨의 가의 상소알. 한나라 문제 때 가의가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사실은 상소할 때 상자는 올릴 상자지요. 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임금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범인지지 능견이연이오 불능견장연 하나니. 범인들의 지혜는, 그 일반 사람들의 지혜는 능이 이연, 이미 그렇게 드러난 흔적이죠. 이연만을 볼 수 있고, 불능견 장연 하나니 능히 장연, 장차 그렇게 될 것은 볼 수 없나니. 후 예자는 금어 장연지전이. 무릇 예라는 것은, 예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라는 것은 금어 장연지전, 장차 그렇게 될 것의 그 앞에 그 말은 것이란 말이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이렇게 그 말은 것이 바로 예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법자는, 법이라는 것은 금어 이연지후라. 이연지후, 아까는 장연지전인데, 장차 그렇게 한 장연도 그런데 장연의 앞에 벌써 금지가 되는 것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이연, 이미 그러한 뒤에 그 말은 것이 되더라 말이죠. 15로 이러므로 법지 소위용은, 법이 소위용 쓰여짐은 이견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지 소위생은 예가 생겨나는 그 소위는, 그죠? 예지 소위생이니까 얘가 생겨나게 하는 그 이유는 난지 아니니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약부 경상은 이 권선이요. 무릇 경사, 이 경자와 상자는, 경은 그 우리 경축 이렇게 하죠? 경하드린다 할 때 경. 상은 포상 이런 거죠. 남이 잘한 것을 경하하고 포상하는 것은 이 본선이요. 선을 권하는 일이고. 형벌은 이 징악이니. 형은 여러 가지 형을 집행한다 할 때 형이고, 벌을 준다 할 때 벌이죠. 형과 벌은 이 징악이니. 악을 징계하는 것이니. 이미 드러난 후에 하는 것이죠. 선왕이 집 차지 정을 견여 금석하시며, 선대의 왕들이, 선왕께서 집 차지정, 이러한 정치 잡기를, 이렇게 정치하시기를 견여 금석하시며, 아주 금석처럼 단단히 하셨으며, 행 차지령을 이와 같은 명령을 행하시기를 신여 사시하시며, 사시처럼 정확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신자는 믿을 신자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림없이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사시가 돌아 운행되는 것처럼 하셨으며, 거 차지공을 이거에 근거한 그 공적인 그 마음을 무사여 천지이시니. 그러니까 거 차지공, 이거에 근거한 그 공을, 공적인 것은 그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천지와 같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이고 불용제 시리오만은 어찌 그 불용 쓰지 돌이켜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연이 그러나 왈 예운 예운자는 예라고 말하고 예라고 말하는 것, 이거예요. 사람들 그냥 저거 예 지킨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예운 예운이라는 것은 귀 절 악어 민행이
지규어 미묘하야. 미맹, 즉 그 악을 미맹, 싹트기도 이전에 끊는 것이 귀, 중요하고, 기교어 미묘하야, 은미하고 아주 아득할 때, 생길 때 그런 얘기죠. 미묘할 때의 가르침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서, 그게 중요한 일이 되어서, 사민 일천선 원죄이 불자지아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날로 천선, 선으로 옮겨가고, 죄를 멀리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착해지는지, 그거를 불자지,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왈 청송이 오요인냐나,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말하기를, 청송, 소송을 듣는 것, 대학에서 말했구나. 소송이니까 송사가 일어난 뒤에 그 송사를 듣고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유인냐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있어. 그 일이 드러난 후에는 누구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나 나 같은 입장에서는 그 말이에요. 필이야 사무송혼자하시니, 반드시 그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소송이 일어난 뒤에 처리하는 것은 내가 하나 다른 반사가 하나 비슷한데, 공자 당신 입장에서 볼 때는 일어나지 않게 한단 말이죠. 위 인주제 막여 선심 취사니. 그러니 인주제, 임금을 인주라고 하죠. 임금님이 계신 입장에서는 막여 선심 취사니, 그 깊이 살피심 자니까 취사를 먼저 자세히 살피는 것만 같은 것이 없으니, 취사지 극이, 취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취사의 극이, 정오대이 안위지맹이 응어외이라. 취사의 그 극처에 가서 그것이 정원에, 이 내면에 정해져 있어. 즉 마음에 딱 정해져서 안위지맹이 정해지고, 안위지맹이 편안함과 위태로움의 그 싹 트는 것이 응어외야라. 밖으로 응해지는 거다 이거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안자 비 일일이 안냐며, 그러니 편안하게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 편안한 것이 비 일일이 안냐며, 하룻날에 의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며, 이미 그렇게 쭉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자 비 일일이 위하라, 위태로운 것이 하루에 위태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개, 이, 섭, 점, 연이니. 다, 쌓을 적자 점차 점자니까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점차로 그렇게 된 것이니 불가 불찰량입니다.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주지 소적이 재기 취사하니. 그러니 인주 주인의 그 임금이죠. 임금님의 소적 쌓은 바가 재기 취사하니. 그 임금님도 나중에 이름을 받잖아요. 이 임금은 이런 임금 저런 임금 받는데, 그것이 다 어디 있냐면 쌓여진 바예요. 쌓여진 바가 재기 취사하니, 그 취사에 달려 있으니. 이 예의 취지자는 예와 의로서 다스리는 사람은 적예의하고, 예와 의가 쌓여지고, 이 형벌 취지자는 형벌로서 다스리는 사람은 적형벌이니, 형벌이 쌓여질 것이니, 형벌이 적이 민원배하고, 형벌이 쌓여지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반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예의 적이 민 화친 하나니, 예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백성들이 화목하고 친해지게 되나니. 고로 세주 욕 민지선은 동이 소위 사민선제 혹이하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들이,
즉 임금들이 역대의 즉 임금들이 욕민지서는 백성들이 선하고자 한 것,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통이 같아요. 하지만 소위 사민선제 호기하야, 백성들로 하여금 선하게 하는 소위는 그 방법은 혹이하야, 혹 달라서, 혹 도지 덕교하며 혹은 덕교로서 도지는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이끌어가요. 혹 굳이 법령하나니, 여기 도지는 인도한다는 뜻이고 굳이는 몰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법령으로서 몰고 가기도 하고 도와 덕으로서 그냥 덕과 덕교니까 덕과 교화로서 인도해 가기도 하나니, 도지 덕교자는 덕교로서 인도해 가는 그런 군주는 덕교 흡이 민기락하고 덕교가 흡족해져서 백성들의 그 기세가 아주 활락해지고, 굳이 법령자는 법령으로서 몰고 가는 사람은, 몰고 가는 군주는 법령 극이 민풍에 하나니, 법령이 극도로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 심해져서 민풍에 하나니 백성들의 풍조가 슬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애락지감은 화복지응연이다. 애와 낙의 그 감흥은 화와 복으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왕지 욕 존 종묘이 안 자손이 여 탕무 통하나. 그러니 진왕이 진시황 말이에요. 진시황이 욕 존 종묘를 높이고, 그죠? 안 자손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여 탕무 통하나, 탕림금이나 무왕 같은 그런 분들하고 같았으나, 연이 그러나 탕무는 광대 기덕하사 탕무는 그 덕을 넓고 크게 가지셨어. 행 6,700세의 불실하시고 600년 700년을 이렇게 행하신다 하더라도 불실, 그 황제의 자리를 잃지 않았어. 그런가 하면 진왕은 치 천하 10여세에 즉 대패하니, 진왕은 천하를 10여세, 12년 만에 망했나요? 10여세에, 10여세를 다스림에 즉 대패하니, 곧 크게 패했으니, 차는 무타고이라. 이것은 다른 까닭이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딨냐면, 탕무는 정취사 심의, 그 취사를 정하는 것이 상심, 자세했고, 옳은 걸 찾아서 했다는 얘기죠. 아, 진왕지 취사, 그 진시황이 취사를 정함이 불심, 자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단을 보시면, 부 천하는 대기하라. 무릇 천하는 이 세상은 큰 그릇이다 말이죠. 그릇인데 금, 인지, 치기, 오늘날 사람들이 그 그릇을 두는 것이 치저 안처즉 안하고, 그죠? 안처에 그것을 두면, 즉 편안한 곳에 이 큰 그릇을 놓게 되면 세상은 편안한 것이고, 치저 위처즉 위하나니, 위태로운 곳에 놓으면 위태롭게 되나니, 천하지정이 여기 무이이하니, 무라고 얘기했네. 천하의 정서가 여기 무이, 저 그릇과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제 천자지 소 치진이다. 그것은 어디에 달리냐면 오직 천자가 그것을 두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천자가 어떻게 끌고 가냐에 달려있다. 탕무는 치 천하어 인의 예약이 덕택이 흡하야, 금수 초목이 광유하고, 탕림과 무왕은 지 천하어 인의 예약, 천하를 인과 의와 예와 악에 두셔서 덕택이 흡하야, 덕과 그 혜택이 흡하야, 흡족해서 금수 초목이 광유하며, 저 금수 즉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초목들마저도 넓고 여유가 있었으며,
덕피 만맥 사이하야 그 덕의 가마를 입은 것이 만맥 사이. 그 사방에 있는 오랑캐 그 미개한 사람들까지도 다 덕이 미쳐서 두 자손 수십 세하니 그 자손 수십 세까지 이렇게 누 이어졌단 말이죠. 덕택이 거기까지 쌓여졌으니 차 천하소 공문야오 이것이 세상에서 함께 들리는 바요. 상임금 무왕을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그런 그 훌륭한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소문이 퍼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진왕은 치 천하오 법령 형벌하야. 그런가 하면 저 망한 진왕은 천하를 법령 형벌에 두어서 덕택이 망 인류이 그 원독이 영어세하니 덕택은 망 인류 하나도 둠이 없고 그죠? 원독 원망과 독 독이 즉 원망은 백성들이 하는 거고 독을 끼친다고 하죠. 독이 영어세하야 세상에 가득 차서 하 증우지 여 구수하야 화기 급신하고 그 하 아랫사람들이 증오지 그 군주를 증오하기를 여 구수하야 그 원수구자 그죠? 원수처럼 여겨서 화기 급신하고 화의 기미가 자기 자신에까지 미쳤고 자손이 추절하니 자손이 주는 이게 베일 주자 끊어질 주자니까 자손이 다 끊겼으니 차 천하지 소 공견냐니 이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반이 아까 그거는 들리던 반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고두고 사람들이 칭송을 해서 그 칭송이 들리게 그런 거고 여기는 다 역사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 시 비 기 맹효 대험냐 이것이 그 아니 명효 대험냐 이것이 그 효 분명한 효험이 분명한 효험과 사실은 명대 효험이죠. 그 효험이 밝고도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지연애발 청원지도 필이기사 관지즉 언제 막감망언이라 하니 그러니 인지연애 사람들이 말해 이르기를 청원지도 다른 사람 말을 듣는 방법은 필이기사 관지 반드시 그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사람 일을 가지고서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 말한 것과 실제 하는가 그걸 살펴본다면 언제 막감망언이라 하니 그 말하는 사람이 감히 허튼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 금의 혹 언예 의지 불여 법령하며 이제 혹 그 예의가 법령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그 당시에 교화지 불여 형벌이라 하나니 교화시키는 것이 형벌로 그냥 가차 없이 자르는 것 벌주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하나니 인주는 임금께서는 호불인 은주 진사로 이 관지하 있고 인주께서는 어찌하여 저 은나라와 주나라 시주였던 탕림금이나 무왕 같은 그런 분들의 일과 진나라 그 진시황의 일로서 이끌어서 살펴보지 아니하십니까?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문제시에 가의 성수월 범인지지는 견이연이요 불릉견창연 하나니 부예자는 금어창연지전이 법자는 금어이연지후라 시고로 법지수비용은 이견이 예지수비생은 난지아니이다. 약부경상은 이권선이요 형벌은 이징악이님
선왕이 집차지정을 견녀금석하시며 행차지령을 신녀사시하시며 거차지궁을 무사여천지이시니 기고불용제리오마는 연이말예운예훈자는 귀철하고 미맹이 기교와 미묘하야 삼인일천선원죄이 불자지아니다. 공제왈청송이 오유이냐나 비랴사부송혼저하시니 위인주제 박여선심취사니 취사지극이 청원에이 안이지맹이 응어매의람 안제비이리리 하냐며 위제비이리리 위하라 개이적점년이니 불가불찰량이다. 인주지소적이 제기취사하니 이래의 지지자는 적예의하고 이형벌지지자는 적형벌이니 형벌이 적이 민원패하고 예의 적이 민하친하나니 고로 제주의 욕민지선은 동이 소이 사민선제 호기하야 혹토지이 덕교하며 혹구지이 법령하나니 도지이 덕교전은 덕교흡이 민기락하고 구지이 법령자는 법령극이 민풍의 하나님 애락지감은 화복지응냐니다. 진왕지 욕존총묘이 안자순이 여탕무통하남 연이 탕무는 광대기덕하삼 행육칠백세이 불실하시고 진왕은 치천하십여세에 즉태패하님 자는 무타고이라 당무지정취사의 심이 진왕지정취사 불심의니이다. 부천하는 대기하라 금인지치기 치저안처즉안하고 치저위처즉위하나님 천하지정이 여기무이하니 제천자지소치진이다. 당무눈치천하어인의 예역이 덕택이 흡하야
금수 초목이 강류하며 덕피 만맥 사이하여 누자손 수십세허니 자이천하소 공문야오 진왕은 지천하오 법령형벌하여 덕택이 망인류이 원독이 영어세하야 하층오지 여구수하야 아기급신하고 자손이 절주허니 자천하지소공견냐니 시피기명효태험냠 인지언해말천지도이 필이기사한지즉 언제 막감망언이라하니 금의혹언예의지부려법령하며 교화지부려형벌이라하나님 인주는 호풀인 은주진사야 이관지야 있고